신체 활동, 그리고 운동, 그리고 피트니스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체 활동, physical activity라고 하죠. 신체 활동, physical activity, 그 다음에 운동, exercise, 그리고 또 중요한, 우리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또 스포츠 퍼포먼스에 중요한 피트니스. 네, 이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먼저 신체 활동, 먼저라기보다는 큰 신체 활동 이 개념 안에 운동이라는 개념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 신체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bodily movement, 그러니까 신체 움직임. 신체 활동은 신체의 움직임인데요. 뭐 어떤 움직임도 상관없습니다. 움직임인데, 뭐를 어떻게 움직였었나요? 우리 머슬이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근육에 의한 신체 움직임이고요. 이렇게 신체 움직임이 있으면, 신체 움직임이 있으면 어떤 소비가 있죠? 에너지 소비가 필요해요. 에너지 리퀘어먼트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 소비가 필요하고. 자, 지금 신체 활동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신체 움직임, 근육에 의한 신체 움직임인데 그 결과로 에너지 소비가 있고. 그런데 이 에너지 소비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강한 신체 활동, 낮은 신체 활동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가 다르겠죠.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강한 운동 강도, 약한 운동 강도 이런 식으로요. 근데 신체 활동 같은 경우는 강한 강도는 비그러스라고 하고 운동 같은 경우에 하이 테스 엑서사이즈 이렇게 약간 다르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 소비가 있다면 어떤 신체 활동은 낮은 에너지 소비, 어떤 신체 활동은 높은 에너지 소비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유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유닛이 킬로줄, 이게 일의 단위죠. 킬로줄로 표시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킬로줄보다는 킬로칼로리를 더 많이 씁니다. 킬로칼로리. 우리 벌써 퍼밀리어 하잖아요. 킬로칼로리. 네, 킬로칼로리. 자, 이러한 킬로줄, 킬로칼로리가 신체 활동의 강도에 따라서 낮은 강도에서 높은 강도까지 있죠. 그런 것이 바로 신체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신체 활동이고, 이 운동은 이것을 포함하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자, 이러한 신체적인 움직임인데 플랜되어야 돼요. 네, 플랜되어야 되고, 그리고 스트럭처, 조직화되거나 체계화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신체 움직임이 레퍼런트.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가서 어느 곳까지 간다 이렇게 쭉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레퍼런트라 벤치 프레스에서 중량 운동을 계속 하듯이 또는 조깅 운동할 때 계속 같은 반복을 하는 그런 레퍼런티브가 돼야 됩니다. 계속 운동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운동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또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더라고요. 운동하고 신체 활동의 다른 점은 어떤 의도가 있어. 이런 거죠. 목적이나 의도가 있죠. 그래서 운동은 신체 활동과 다르게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피트니스적 있죠. 피트니스의 컴포넌트, 구성 요소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피트니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상의 일 이상의 피트니스를 구성 요소, 컴포넌트, 그래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뭐라고? improve 또는 maintain. 네. 본인의 피트니스를 향상하거나 또는 그것을 향상한 피트니스를 maintain할 때, 유지할 때 하는 것이 운동이라고요. 신체 활동이에요. 물론 신체 활동도 큰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 건강과 관련이 있죠. 네. 그렇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의도적으로 증가시키려면 운동이 필요한 것이야.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플랜되고 스트럭처도 돼야 되잖아요. 플랜되고 스트럭처 되려면 이게 아주 주관적이면 곤란합니다. 플랜되고 스트럭처 되려면 어떤 피트니스, 어떤 운동 검사가 있어야지 그리고 플랜하고 스트럭처 할수 있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냥 제가 내일 가서 내가 벤치프레스를 100파운드를 10번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나의 뭐, 내가 이거 하겠다. 이렇게 돼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측정 검사의 결과에 의해서 어떤 퍼센테이지 인텐시로, 그 정도의 퍼센테이지면 어느 정도의 반복 횟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플랜되고 스트럭처 돼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그런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난 내일 가서 뭐 할까요? 된다고 해서 운동이라고 하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신체 운동이라고 봐야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런 피트니스를 증가시키는데, 그럼 피트니스는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간격이 좀 작지만, 피트니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헬스, 그 건강 관련 피트니스가 있고, 또 하나는 스킬 또는 퍼포먼스. 왠지 건강보다는 스포츠에 더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스킬이나 퍼포먼스에 관련된 피트니스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련 피트니스는 뭐냐면 카디오 레스피러토리, 네? 심폐지구력이라고 하죠. And muscular strength, 근력. And muscular endurance, and 근지구력이요. And body composition, 신체 조성. 네? Flexibility, 유연성.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건강과 관련됐다고요.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나 또는 부모님들, 친구분들 이렇게 건강을 증가시키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요? 특별히 어떤 피트니스에 초점해야 되나요?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알 수 있겠죠. 근데 건강하려면 카디오라서 심폐지구력이나 근력이나 근지구력, 신체 조성, 플렉서빌리티, 유연성들을 증가시키면 우리가 건강을 얻을 수 있겠죠. 반대로 스포츠 관계된 것이요. Skill and performance related fitness component는 agility and speed, 그리고 agility, speed, balance, 균형성, 그다음에 coordination, 조정성이라고 하네, coordination, 그리고 reaction time, 또 하나 있죠, 네, skeletal fitness component, power. 그러면 파워 엑서사이즈는 사실 그게 건강과 관련된 것은 아니네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개념에서 본다면. 자, 피트니스에는 건강 관련 피트니스가 있고 스킬 관련 피트니스가 있는데, 스킬 관련 피트니스는 보다시피 더 스포츠에 관련된 것 같고요. 피트니스, 건강 관련은 이렇게 헬스 관련 피트니스 컴포넌트가 있는데, 특별히 이 건강 관련 피트니스, 물론 스킬 퍼포먼스 릴레이티드 피트니스도 마찬가지지만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신체 활동이 아니고 운동이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운동이 사실 신체 활동인데 그 안에서 아주 스페시픽한 것이죠. 네. 이 목적이 이 건강 관련 피트니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건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 신체적인 움직임이 plan, structure, and reparative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운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plan and structure 되려면 어떤 검사가 필요하다고요. 어떤 피트니스 and 운동 검사가 필요하다고요. 그 검사 없이 그냥 내가서 운동해야지. 운동보다는 신체 활동이라고 봐야 되죠. 아주 낮은 수준의 운동 또는 그냥 신체 활동이라고.